왜? 양말. 양말? 양말 뒤집어 놓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어여 삼켜서. 그리고 주말인데 잠만 자지 말고 애들이랑도 좀 놀아주고. 야! 평일에 야근 계속 하고 그냥 양말 몇 번 뒤집어 뜨고 뭐라고. 야근 때문에 졸려서 주말에 못 잔 잠도 자게 터는데 그게 집안에 가장 안 돼야 할 말이야. 아! 뭐? 그 양말 하나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는 게 힘들어? 그리고 누구도 일 안 해? 나도 집에서 밥 해야지, 빨래 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청소하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 힘든 고질라야! 내가 이 집에다 죽거든 내가 하나씩 해야지. 이 가장으로서. 아우 진짜 양말 하나 뒤집어 뒤집어 못하고. 아이 쉰다. 에이 왜? 어, 화장실 좀 쓸게요. 비켜요. 왜 그래요? 아 이거 보고 놀랬구나. 미안해요. 내가 가먹고 아이, 물을 안 내렸네. 왜? 에이, 내가 봐도 아주 훌륭한 작품이야. 도대체 왜 항상 웃어 놓고 물을 안 내리는 건데? 아유 내가 뭐 일부러 안 내렸나? 아유 실수야 실수. 물 한 번 내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 여자가 이번에 통장 보니까 오마이갓! 1000억밖에 없던데 겨우 이것밖에 못 벌어온 거예요? 오마이갓! 이번엔 회사가 좀 어려워서 미안하네. 이렇게 쥐꼬리만큼 벌어오면 생활비는 앞으로 어쩌라고요? 내가 다음 달에는 더 많이 벌어올 테니까 이번 달만 좀 참아주게나. 오마이갓!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뭐? 지긋지긋해? 이 옆에 내가 보자보자 하니까 1000억이면 잘 벌어오는 거지! 지긋지긋... 하! 그리고 일하고 돌아와서 주말에 잠깐 쉬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긁어야겠어요? 하! 지긋...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해서 멋있겠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어? 오마이갓 나한테 지금 침 뱉은 거야? 뿅. 쉬쉬 양말 좀 뒤집어 놓을 수 있지. 진짜 힘만 세가지군. 아 이놈의 집구석 내가 탈출이라도 해야지. 그 물 좀 대신 내려줄 수도 있지. 진짜 거참 너무하네. 아니 천억이 작은 돈인 줄 알아? 쉬. 내가 지긋지긋해서 집에 못 있겠어 정말로 내가. 에이 진짜. 어? 그 리아 친구 댕댕이랑 취대 아버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아 그런데 다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으세요? 그게 뭐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저도 지금 와이프랑 한바탕 싸우고 오는 길인데 저희 처지가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아빠들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된 김에 다 같이 가출합시다. 네? 가출이요? 네! 저희 세에서 비밀기지를 만들어서 며칠 동안 안 들어가면 저희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아빠들의 권위를 찾아오자고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좋습니다. 와이프들이 저희의 소중함을 깨닫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지 말자고요.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남자들끼리 모여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저한테 가까이 어때요? 와보시죠. 소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댕댕이 아저씨 너무 가까워요. 어떤가요? 멋있겠네, 진짜. 어떤가요? 정말 좋은 키스 아니 생각이군요.
제가 비용은 부담할 테니 오늘 저녁 바로 시작하시죠. 그럼 이따 봅시다. 그래요. 이따 봅시다. 여보, 오늘 쉬니까 설거지 좀 해요. 맨날 일하고 집안일까지? 나 이제 참을 수가 없어. 이 집에서 이제 가출할 거야. 여보, 아, 제가 밖에서 담배 피라 그랬죠? 누가 집에서 담배 피래? 아, 연기 밖으로 뿜잖아. 그럼 괜찮아. 뭐 이거 봐?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해요, 이혼! 에이, 또 저러네. 아, 알았어, 알았어. 에이. 내가 이 집안 나가든가 해야지. 그래! 다신 보지 말자! 마이 허니, 오늘 우리 댕댕이 킥슬립 해버렸어요. 오늘 들자. 렛츠고! 렛츠고! 그럼 허니 나 샤워 하고 올게. 아, 우리 집 아래에다가 정말 비밀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아이, 정말 있잖아. 야, 역시 돈이 많으셔서 그런가. 이야! 아이고, 댕댕이 아버지 오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얼굴 보니까 또 찬밥 신세셨겠는데? 아유, 저도 아내를 피해서 도망온 거예요. 아이고, 오셨구나. 아, 이거 참 정말 좋은데요? 아, 여기면 평생 있어도 되겠어. 아유, 그러니까요. 아야, 아, 정말 남자들만의 공간이. 어, 이거 게임기도 있네. 야, 역시 남자들만의 공간에 게임기가 있어야지. 우와. 야, 이건 내가 어릴 때 진짜 좋아하던 건데. 아, 최고다. 와, 이거 진짜 켜지는데? 와우. 와, 어, 이거 와, 이거 이거. 와, 아이패드도 있어. CD요, CD. 와, 이거면, 야, 이거 진짜 평생 있어도 되겠다. 아, 내가 이거 짱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에 없어도 평생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야, 최고 시리즈도 있네. 대박. 어, 내려가봅시다. 와. 내려가봅시다. 어, 가봐, 가봐. 야, 여기. 이야. 야. 이야. 특별히 제일 잘 그리는 녀석들께 부탁했지요. 야, 이쁜 언니 아들도 있네. 나 너무 좋아. 우리 와이프 소시적 닮았구만. 야, 여기 또 코카콜라. 이거 아내가 이빨 썩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 눈치 없이 먹을 수 있겠군요. 무려 제로 콜라라니까. 오, 건강 생각해서. 이제 살도 하죠. 야, 여기 게임기도 또 있고. 야, 스피커 빵빵 오빠 이거. 내가 좋아하는 힙합 노래도 들을 수 있겠어요, 아내 눈치 없이. 내가 랩하는 공간 언제나 미스터리 스팟.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두 눈으로 봐도 의심할 수 없어.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돈 나밖에 없어. 헉슬 앤 버슬. 야, 여기 와, 이거 모임. 와우. 아,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아, 그래요? 컴퓨터. 아, 최신형 컴퓨터요. 야, 아, 아, 아. 와, 야, 이걸로 게임 하루 종일 해도 되겠어요. 아, 롤. 이거 남자들의 로망인데. 어, 롤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집에서 못했는데 너무 졌어. 그러니까 저도 아내 눈치 때문에 게임 요즘 못했거든. 이거 몇 년 만에 해보는 건지. 어이, 커피다! 이야,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또 이런 거 기다리는 순간 지루하지 마시라고 여기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뒀습니다. 이야, 저 요즘에 아내 눈치 때문에 커피도 못 마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자들만의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근데 이 정도에 뭐 여기 우리 집보다 좋은데. 그럼 여기 살면 안 돼? 아이, 그래도 우리 작전이 가출해서 아내들이 저희를 걱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며칠 있다 들어가야죠. 재밌게 게임합시다. 오케이, 한번 남자들끼리 즐겨봅시다. 네. 아, 댕댕이네 아빠, 감사의 의미로. 네. 어, 감사합니다. 이 설렘은 와이프 소시적이 오르죠. 아, 이거 게임이 잘 안 되네. 아, 오랜만에 이거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이거 어렵네. 좋다. 집에서 눈치 보면서 폈는데 여기서는 그럴 걱정도 없잖아. 아, 그래도 우리 아들이 담배 좀 그만 피라고 잔소리 하는 게 조금 그랬긴 하네. 저기요, 청소 좀 하라고요. 청소 좀. 이 사람들아, 차라리 이거 와이프가 그리울 정도야. 아, 저 게임하고 있잖아요. 이따 갈게요.
아, 내일 합시다, 내일. 어, 어차피 뭐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나중에도 괜찮잖아. 오 마이 갓! 내가 알느니 죽겠어요. 이런 양반들이랑 통거를 하려고 했다니 다 그냥 때려치세요! 어휴, 어휴. 가만 안 돼, 내 컴퓨터 안 돼. 일어나! 어, 이건 안 돼, 이거 게임기도 안 돼, 이거 이건 안 돼. 나 다 넣으라고요, 다 넣어. 아, 가만 아, 그런데 이제 뭐 3일도 지났고 이 정도면 와이프들이 우리의 소중함을 좀 알지 않았을까요? 3일 정도면 뭐. 뭐 괴물 같은 옆에도 좀 깨달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 집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그래요, 좋아요. 아유, 잘 있다 갑니다. 남자들의 에? 로망의 집이었어요. 네, 잘 놀았습니다. 아, 가자. 아, 근데 이 사진 챙겨가도 돼요? 아, 그러다 와이프한테 혼나요. 여기서만 봅시다. 아, 가져갈래. 아유, 또 부부 싸움 하시겠네. 안녕히 계세요. 아, 챙겼다. 이 정도면은 내 소중함을 깨달았겠지. 여보! 그래, 집안에 가장이 3일 동안 없었는데 그리울 만도 하지. 허니, 출장 가면 간다고 말을 해줘야죠. 다음부턴 말하고 가요.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된 거지. 집안의 기둥, 집안의 가장, 이 몸의 소중함을 이 정도면 깨달았겠지. 다녀야집니다. 아, 맞구나. 아빠 3일 동안 없으니까 어때? 엄마도 아빠 찾고 아주 난리가 났지? 예? 저 수학여행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엄마도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3일 전에 나갔던데. 뭐 아빠도 같이 간 거 아니었어요? 마? 네, 저는 두 분이서 같이 간 줄 알았는데. 네, 저 근데 게임하러 가야 돼서 이제 가봄, 바이. 집안에 가장이, 집안에 기둥이, 이런 지금은! 우리 와이프가 내 소중함을 깨달았겠지? 얘들아 맛있어? 냠냠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쩐 일로 엄마 음식이 맛있지? 글쎄, 요즘 따라 엄마가 기분이 좋네. 어?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뭔가 없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엄마? 글쎄다, 평소랑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없어진지도 모르는구나. 너무한 거 아냐? 내가 없으니까 행복한 거지? 내가 필요 없는 거지? 왜 내가 없어지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평화로워지는 거야? 어우, 여보, 말 좀 해봐. 오, 맞다. 그러고 보니 요즘 아빠 안 보고 있었는데. 맞아. 그러고 보니 요즘 아빠가 없었네. 역시. 내가 필요 없으면 내가 나갈게. 아빠가 나갈게. 아빠는 이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빨리 나가요. 여보. 어? 여보, 미안해요. 사실 여보가 3일 동안 집 나간 거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응? 어? 이건 뭐야? 바닥에 비밀 통로가 있네. 뭐 하는 곳이지? 어? 하하하, 망할 짓구석에 눈치도 안 보여서 좋고, 게임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쁜 언니들 사진도 보면서, 하하하, 못생긴 와이프 피 맞춰줄 필요도 없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쩐지 집에서 안 보인다 했더니 비밀 기지를 만들어서 가출했다 이거지? 그래, 돌아올 때 봐라.
3일 만에 나왔다 이거지? 골탕 좀 먹어봐라. 얘들아, 맛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자기야, 내가 미안해. 아니야, 여보. 겨우 양말 뒤집어 놓은 걸로 쓴소리해서 미안해요. 자기야. 여보. 사랑해. 밥 먹은 거 다 떠야겠다. 그만해요. 역겨워요. 내 몸이 변할 것 같아. 끝. 사부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동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지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경님, 승지슬이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면우지호님, 황건님, 정국연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현님, 태훈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